이미 지난 총선 전에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상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 취지를 무색하고 무색하게 하고 이익을 의석으로 독차지하려는 그런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렇게 위성 정당을 낳을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 비례제도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취지, 민심을 의석에 제대로 반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정의당과 잘 상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.